Nice game to you.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군 김우중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 또 니다리를 판매해 주실 네. 쇼핑 호스트 김병마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병마시네요. 아, 정글에서 왔습니다. 얼굴부터가 병마시네요. 법칙이 이상해요. 네. 야, 주작하신다고 요즘에. 아니요. 리얼리티입니다. 아, 리얼입니까? 네네. 오늘도 리얼이십니까? 아, 약간 과장됐을 뿐. 이 얼굴도 혹시 약간 아 그럼요. 이거 리얼이 맞습니까? 아 네. 과장한 거 아니에요? 정 청글 가면 이렇게 돼요. 어 이거 굉장히 큰데? 아니 아니. 과장한 거 같은데? 아 CG예요 CG. 아 CG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챔프 아티자마 프로젝트 또 오늘은 또 어떤 상품을 준비하셨는지. 오늘 뭐 여러분께서 흔히 만나실 수 있는 챔프예요. 어 흔히 만날 수 있다. 아, 그럼요. 어떤 면에서? LOL을 처음 접하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LOL이라는 게임의 재미에 빠져요. 재미에 빠져서 열심히 게임을 하다 보면 레벨이 오르면서 그렇죠. 뭔가 나의 실력을 우리 편이 못 쫓아온다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아. 그 시점이 약 레벨 28이에요. 28. 그리고 그 시점을 넘어서 뭔가 내가 이걸 분출해야겠다는 걸 느끼는 게 레벨 30이에요. 레벨 30. 레벨 30을 찍으면 에로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랭게임을 할 수 있죠. 랭게임을 할 수 있죠. 랭게임을 하게 되면 최초로 드래프트 토너먼트 모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드래프트 토너먼트 모드를 처음 하는 그 영광적인 순간에 어. 그동안 내가 LOL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이걸 통해서 풀어야겠다. 어. 첫 번째 밴 니달리. 니달리요? 두 번째 밴 애니. 애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걸 위한 필수품. 필수품이네요. 니달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밴을 위해서라도 꼭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바로 그 챔프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챔프인지 그럼 일단 영상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들 직접 저희가 실제로 정글에 가서, 정글에 가서 그 니달리가 본인이 직접 아 그렇죠 하셨다는 아 그럼요. 중간에 제가 참여 출연했어요. 네네. 중간에 약간 멘트를 날리는데 중간에 아, 그, 유심히 보시면 접니다. 잠깐 나오시더라고요. 아 제가 잠깐 나오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그 앞에 게 아니라 뒤에 중간에 잘생긴 제가 나옵니다. 아 네네. 아 제가 잘 참여 출연하고 실제 좀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힘드셨다고. 아 그럼요. 폴짝폴짝. 네네. 사자들 팀에서 네네. 너무 힘드셨다는 그 영상 아, 힘들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낮은 평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낮은 카오스고요. 네. 밀림의 여전사 니달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니달리. 보이지 않는 적도. 파삭. 도망가는 적도. 파삭. 방심하지 마라. 움직여도 소용없다. 여기도 폴짝 폴짝 폴짝. 환상적인 백두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이소. 늑대 코스프레까지 가능합니다. 아 비매 기능이에요. 미친게 뭐하냐. 인간과 쿠어 두가지의 재미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바로 인간과 쿠어폼으로. 아 지금 쿠어인가요? 아 지금 쿠어인거예요? 으앙. 어 무서운데? 무서운데 발톱으로 저 핥히는거 아니에요? 으앙. 아 말 못해. 다시 인간으로 뿅. 어 인간 됐네. 어, 인간 찍어 얼굴이 큰데? 변신 인간답게 살고 싶다 진짜. 이런 변신 반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김병만. 아 김병만. 아 그렇죠. 김병만. 우리 병마 쪽에서는 네네네. 흔히 일어나는. 네. 아 방금 얘기입니다. 변신한 게 네. 그 쿠거폼이 아니라 돼지라는 새끼가 아, 네. 돼지라는 소리가 있는데. 아 네. 캐로노프. 아 그런가요? 아, 캐로노프인가요? 아 네 제가 또 와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커가지고 네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다. 쿠거폼 맞죠? 아 그럼요. 다시 변신. 시작 아, 시작해.
아, 조련이 아직 좀 덜려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호진아, 프로 게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혹시 아까 그 영상을 찍을 때 뭐 이렇게 좀 위험한 뭐 그런 거나. 아, 굉장히 위험했어. 저희가 라이브로 찍다 보니까. 아, 라이브였죠. 아, 네. 사실은 그 무서운 밀림의 늑대들 사이에서 정말 숨죽이며 늑대 기능을 사용했을 때 눈앞에 들어가는 리치킹보다 옆에 있는 늑대들이 사실 더 두려웠어. 아, 아까 서 있을 때 네네네. 늑대인 척 하느라고. 네네. 늑대가 뭐 모른 척 모르던가요? 본인이 네네. 사람인 거를? 아, 뭐 완벽하게 이달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바로 그런 기능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비밀기능인데 비밀기능인데 공개했어요. 미리 그냥 공개를 해봐요. 아예 미리 공개해드렸습니다. 아, 네, 그렇죠. 예, 미리 공개해드렸습니다. 아까 보시겠지만 사실 니달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게 뭐 하이브리드에서 뭐 3일체를 가거나 아,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 극 AP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네. 본인이 오늘 이때 플레이하시는 니달리는? 아, 일단은 여러분께 이제 그 우리 또 조승우 씨가 데뷔를 했던 파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영화 어떤 영화죠? 기억하십니까? 설마 바로 소재가 판소리였죠. 판소리였죠. 바로 그 창 기능이 들어있는 창 기능 AP 니달리를 제가 사실은 조승우 영화보다 창하면 역시 네. 우리 은경 씨가 신은경 씨의 또 영화가 아 그럼요 제가 이렇게 조승우라면 자연스럽게 글로 갈 것 같아서 네네네 아 좋은 영화였죠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아 그럼요 아, 네네네 당대 뭐 임권택 감독의 작품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했었죠 어 춘향전도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럼 임권택님이 그러면 혹시라도 이거 후원해주고 계신 임권택님도 니달리 애니 미스포춘 밴을 하신다는 이야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역시 영화계 거장도 그렇죠. 예, LOL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밴을 영화 생기니까요. 그럼요. 네네. 세계까지 밴을 하는 네네. 그 임권택 감독님도 바로 이 니달리를 그렇게 즐겨 사용하신다는 아, 그렇죠. 노는 기집들 셋을 아, 밴을 그냥 딱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니달리 이제 뭐 보여주실 텐데 네네. 사실 뭐 제가 중간에 약간 참조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직 한 발 남았다. 오늘 그게 저예요. 아 근데 아니야 이거 넌데? 아, 너 아니야? 아 저예요 너잖아 그거 아 1인이요 해볼까? 아 1인이요 재현 해보겠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똑같아 여러분들 이게 얘예요 항상 이게 저희가 얘야. 찍는 네. 겁니다 저희가 찍어요 다 찍어요 네. 네. 그 니달리도 본인께서 직접 변신하셔서 변신 소리 들으면서 이런 그렇죠. 변신 이러면서 네 찍은 겁니다. 야, 이 변신아! 네, 지금 정글에서 그렇죠. 가셔가지고 네네. 우리 김병만 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위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죠? 일단은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한. 아, 그럼요.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다미 때문에 유다미가 다 처먹어요.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먹게 생겼잖아요. 아, 엄청 처먹죠. 그러니까 마치 네네. 나이스 게임 TV 볼리 그 피그베어 왔다고 할까? 네, 환생이 같이. 아, 네네. 직권의 거 다 먹는 어느 정도 적응은 되셨겠어요 근데 뭐 나이스 게임 TV 내 그런 인물이 있으니까 아, 익숙하죠 익숙합니다 저희는 다 익숙해요 네네 심지어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미리 공표를 해놓고 그거를 냉동고 가장 구석에 얼어붙어 있는 얼음 위에다 넣어놔도 그걸 아무 말 없이 꺼내 먹는 놈이거든요 딱 걸렸죠 네 딱 걸려서 카카오톡으로 사진이 올라왔어요 아.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저는 이제 퇴근하려고 내려갔는데 1층에서 그분과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먹으려던 그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나빴네 그러더니 아 이거 미안해가지고 다시 사왔다고 근데 그걸 들고 있던 손은 왼손이었고요 오른손에는 빈 아이스크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 즉 내 거를 사러 간다는 핑계하에 지 걸 하나 더 사먹고 그걸 거기서 다 먹고 올라오느라 시간이 걸렸던 거죠 야 그런 놈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적응이 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잘 처먹는 유담과 갔을 때도 네네. 그렇죠. 잘 적응할 수 있었군요. 그런 육식 정글러 속에서 저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쩐지 얼굴이 홀쭉해지셨어요. 아, 그럼요. 굉장히 홀쭉해진 것 같은데 홀쭉해진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CG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되달리 아닙니다. 진짜 크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니달리 네네. 경기 한번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 아까 너무 창하면 니달리, 니달리 하면 창. 그렇죠. 아까 네. 창 던지기. 아, 그럼요. 그 니달리가 인간 폼으로 진짜 던지다가 넘어진 거예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럼요.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네네. 어디 가시는 거죠? 미드죠. 미드 갑니까? 그럼요. 오. 믿으면은 혹시 뭐 AP 니달리? 네네. AP 니달리로. 바로 그 AP 니달리로. 오늘 플레이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또 특패하면 또 많은 분들이 OP다, 정말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특패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오늘 레이디코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레이디코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자, 오늘 니달리 487RP에 여러분들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네네. 사실은 뭐 최근에 뭐 은근에 나온 비슈,
벌신발 선수가 네네. 이 니달리 미드 니달리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 북미 챌린저 시절에 이 니달리를 사용한 이유가 저희 쪽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이 비슈의 부끄러워서 차마 그런 얘기를 못했었는데 이슈라는 아이디의 어원에 대해서 이쯤에서도 짚어드려야 되냐. 아, 또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연구를 하던 시절에 제가 제 니달리 플레이를 비슈에게 한번 보여줬거든요. 어, 네. 이 친구가 거기에 훌쩍 빠진 거예요. 어. 내가 지금부터 니달리를 파고 나는 목표는 빗돌이 돼야겠다. 그리고 빗돌을 목표로 하되 내가 어. 어딜 감히 어깨를 견주겠냐. 그렇죠. 그의 신발이라도 되고 싶다. 그래서 비슈. 비슈가 됐죠. 그래서 비슈가 됐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슈가 아마, 여러분들 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북미 에로에부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것도 그러네. 물론 뉴비지. 뉴비지. 아 그럼 뉴비지. 뉴비 인증하는 거 지금 물음표 치시는 분들 다 뉴비 인증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국 와가지고 나 에로에 오래 한 것처럼. 아 그러니까. 여러분 물음표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다 건 다 알잖아. 몰라? 알아 몰라. 알지 난 알지. 알지 역시 올드비. 알지. 그치 맞지 N 알지. 그러니까 다들 아셔. 네. 아는 사람은 다 N 알지. 네. N 알지 팬입니다. 아 그렇죠 노유민 씨. 노유민 씨 네. 잘 생겼죠. 네. 난 유민이라고 해. 티파니에서 아침을. 네. 명곡이었죠. 그 티파니가 이제 네. 커서 소녀시대 티파니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나가던 동대문에서 판매 전사 광석이가 이제 그렇지. 티를 파는.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서. 그렇죠. 항상 말했던 게 티파니, 티파니, 너 티파니? 그렇죠. 아니 난 바지 팔어. 만약에 거기서 바지를 팔았다면 소녀시대 티파니가 티파니가 아니라 바지 팔어. 바지파니가 될 수도 있어요. 바지파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바지를 입고 락을 해서 이제 바지락이 됐고요. 그렇죠. 네. 칼국수. 그래서 실제로 락하시는 분들이 바지락 칼국수만 먹어요. 그럼요. 락이니까. 그렇죠. 락은 가난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뭐 하시죠? 놀고 있어요, 그냥. 아, 뭐 이렇게 꽂으려고 하시는 건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죠. 그냥 한거 해본 거죠? 아, 그럼요. 아, 알지, 이 정도는 다. 이게 왜냐면 지금 스마트 캐스팅 그 사거리 표시 그게 돼 있어가지고. 어. 아, 네네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실수하실 분이 아니죠. 아, 그럼요. 아, 이게 또. 네, 이게 제가 일부러 안 맞춰놨죠. 이제 와서 말하지만 이게 홀스가 작용하죠. 아, 여기 쓰레기 냄새가 좀 나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네. 저한테 듀오를 잠깐 네. 제가 또 해드리더니. 어디서 이렇게 쓰레기 냄새가 나지?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월급 나오는 날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힘들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네, 저도 뭐 어쩔 수 네. 없이 또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죠. 네, 이번 주 나이스게임 TV 방송 뭐 요약할 만한 명언이 있었죠? 호진아 열심히 해라. 그럼요. 아, 그럼요. 힘듭니다, 사회생활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사세요. 그럼요. 네. 에휴. 우울한 얘기 그만하죠. 그렇죠? 오늘 또 즐거움도 니달리 판매되는 날이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예. 갑니다. 이창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지. 이창 창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디서요? 우리 90년대 대스타 손지창. 손지창. 그때 뭐 장동건 뭐 부럽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그때는 김민종 손지창이 대세였어요. 그럼요. 너만을 느끼며 달콤한 내 사랑을 전할 거야. 야 이거 모르시면 뉴비 인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몰라? 이걸 몰라? 북미 때부터 애를 했으면 이거 다 알지. 그럼요. 다 알죠. 이걸 북미... 모르나.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니달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문명화된 자들을 선화해볼까. 파랑이 좋겠고. 아, 명작이죠 또 문명.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그렇죠. 좋습니다. 덫을 깔고. 네. 그렇게 톡톡 일단은 좀 CS를 먹는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서 니달리의 창의 정말 그 강력한 위력은 아이. 좀 천천히 즐기셔도 된다는 거. 어차피 니달리의 시... 아직 가슴이 당한 건데 네네. 아 괜찮아요. 아 그럼요. 보시면 어 덫을 까니까 라인 푸시가 빨리 됐네요. 아, 확실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 저 덫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시간은 흘러도 없어지더라도 네 우리 그,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럼요. 그렇죠. 사랑해 지연아. 뭐 러브, 이런 거죠. 러브 포레버. 네네. 그렇죠. 요즘 힘드시다고. 아니요. 아 괜찮으십니까? 아 예. 아 다행이네요. 언젠가 그, 만나겠죠. 아 그럼요. 아 네네. 그 네네네. 어 어. 놓치는 거 아니죠? 오, 아, CS 좋은데? 아니 뭐 저 지금 그냥 사실 야. 아니, 방송에 좀 건방지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발가락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 네. 니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가락으로 해도 쉽게 아 그럼요 CS를 먹을 수 있는 원래 네 발로 걸어다 니세요.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발가락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무좀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저희 사장님도 아, 집에 그럼요. 가실 때 네 발로 걸어다 니세요. 그럼요. 예. 그래서 니달리를 플레이하는 이슈 하신 이후에 무좀이 말끔하게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아 좋죠? 아, 전면 뺐어요. 겁쟁이 맛이 나는 전면 뺐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아버님이 무좀이 있으시다면은 사족보행을. 그렇죠. 예, 한 번 더. 아, 이거는 뭐 그냥 아, 그냥 던지는 거지.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아,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니달레 저 창이 타겟팅이 아닙니다. 아, 네. 지금 보시는 거에 뭐 너무 잘 쓰니까 타겟팅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렇죠. 논 타겟팅이 어려운 우리 현우를 위해. 포킹형 리신을 이제 그만. 그렇죠. 포킹, 진정한 포킹. 정글하면 뭡니까? 니달리. 니달리죠. 아, 그렇죠. 이제 새 친구를 찾은 우리 현우가 국가대표로 네. 롤드컵에 참전을 하고 네. 정글한 김병맛의 니달리로 우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서 니달리 스키니 나오죠. 이제 출시가 되겠죠. 그렇죠. 코끼리 니달리 뭐 이런 것도 아 그럼요 나올 수 있습니다. 정글하면 또 역시 코끼리. 정글의 왕이 사실은 코끼리예요. 그럼요 여러분. 정글의 여왕은 니달리고 정글의 왕은 원래 코끼리거든요. 힐도 되네요. 아 이건 뭐 이게 힐이에요? 그러니까 니달리만큼 완벽한 챔프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시면요 라인 푸시가 되죠 이렇게 터치로. 그렇죠. 근데 힐도 있어요. 오. 근데 심지어 포킹도 돼요. 포킹 되고 뒤쪽에 있던 레네톤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그럼요 못오게 맞고 지금 치료 상태로 그럼 집에 갔어요 지금 아파하면서 집에 갔다는 네. 악어도 안 되거든요 니달리한테는. 아, 안 되죠 안 되죠. 정글에서 악어는 니달리한테 안 돼요. 네. 상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코끼리가 최고라는 거 코끼리가 최고입니다. 네. 물론 좀 코끼리는 그만큼 똥을 많이 싼다는 부작용이 있지만 아 치우면 돼요. 그럼요 다른 쪽에서 치워주면 돼요. 여러분은 똥 안 쌉니까? 그럼요. 아 좋죠? 네네네 포킹 좋고요. 아 그럼요 학살 중입니다. 아 맞은 거 복수하러 왔네. 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디 전멸이 아, 있는데. 너만 되지 나도 되지. 그렇죠. 워낙 크니까. 그럼요. 이렇게 레인톤의 발을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특패를 킬할 만한 찬스가 왔죠. 이때를 위해서 저는 전멸을 아 6렬에 되자마자 어디 상어 왔어요. 아 아니죠. 이야.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런 거는 뭐 이득이죠. 아, 이득이죠. 와 여러분 타겟팅 아니에요? 아 그럼요. 창 타겟팅 아닙니다. 이야 약 올리는 거 봐요. 이득은 훈련소. 그럼요. 아 그럼요. 이거는 이득. 이득.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7까지 가면 7득. 그렇죠. 만까지 가면 만득이. 네. 안 죽죠? 안 죽어요. 정확한 방금 보고 순짓한 거 보. 아니야 아니야. 아 위협 준 거죠 위협. 아 그 간지러워서. 아 간지러워 등가 아, 등가려워서. 아 그럼요. 아 등가려워서. 등가려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럼요. 막 이렇게 막 약간 없어 보이긴 했어요. 아 그만해. 아 예. 예. 아 예. 어 바로 여신의 눈물. 아 그럼요. 그 다음. 그 다음은 우리 또 김정용 코치. 신발 안 사고? 아 그럼요. 신발 필요 없고. 김정용 코치 결승 때 힘내라고 또. 아. 한번 한번. 가줘야죠. 아 그럼요. 가줘야 됩니다. 갑니다. 아 스택 쌓기도 되게 편해요 니달리가. 아, 말씀드렸지만 니달리는 무좀 특효형입니다. 발로 하면 다 돼요. 그럼요. 스택도 발로 쌓고요. 어 멀리서. 아 그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거든요.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렇죠. 창 던지기. 기억하시나요? 아 창 던지기 1위했던. 네. 그게 사실 빗돌이라는. 네네네. 네네 머리가 사실 아까 넘어진 게 빗돌인데 왜 넘어졌냐면 머리가 무거워서. 네네네. 앞에 그 쏠려가지고. 뭐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숨기고 싶은 과거일 텐데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네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진짜로.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본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 뭐 이 자리에서 살짝 고백을 한다면. 글쎄요. 탈주? 아, 그 뭐 숨기고 싶은 과거. 다 알고 있는데 뭘 숨겨? 아, 그건 부럽지. 그러니까. 그럼 다 알고 거지. 다 알고 있잖아요. 숨기고 뭘 숨겨? 다 알고 있는데. 갑니다. 아 너무 근데 무난 너무 아, 그냥 편한. 뭐? 여러분들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니달리 이거 쿠거폼으로 변신한 다음에 이속 보세요. W로 또 뛰어넘는 거 보세요. 야 마지막 경고죠 이게. 아.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은 너는 이제 나도 더 이상 너를 봐줄 순 없다. 어떤 최후의 보루. 네. 아 맞아주고 힐 있으니까 네, 곧 담뱃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렇죠. 이제 최후의 보루 아 넘기고 네네네 CS는 날렸고요. 아 그럼요 견제로 인해서 주는 거죠. 덫을 계속 깔아줍니다. 네. 아 와드 이쯤에서 한번 이야 알고 있어 근데 네. 아 와드가 있으니까요. 와드도 있으니까
아, 막 움찔하는 거 봐. 에이, 움찔하기. 아, 맞아주는 거죠, 이런 거. 아, 그럼요. 아, 맞아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레넥톤이 잠깐 제 쪽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운명을 못 썼죠. 그렇죠, 맞았습니다. 못 보셨겠지만 맞았어요. 네. 아, 금방 또 물약 먹고 왔네. 영양 먹은 거 같은데요? 덧발 받네요. 아, 그럼요. 저 덫이 은근히 굉장히 아파요. 이 덫이 바로 우리 나만의 주요 요인들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 리석기. 아, 여기까지. 거기 들어가죠. 아, 그럼요, 그럼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석기 시대. 네네. 갑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이 니달리를 또 그 주연으로 했던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가 있어요. 청춘의 덫이라고. 아, 기억하시네요. 그 덫이 니달리 덫이었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렸죠, 시문화가. 그렇죠. 그래서 시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니달리, 애니비아, 미스 포춘. 이야, 저마틱. 이야, 뒤돌아가는 거 봐. 아, 그럼요. 에이, 가게 두어라. 가게 두어라. 원조거든요. 아, 그렇죠. 아, 누가 뭐 유도탄인 줄 알겠어. 점프 뛰고 도망가고 갱을 못 와요. 아, 너죠, 어디... 와도 할 게 없어. 안 되죠, 너는. 안 되지. 어디 악어 따위가 정글의 여전사에게, 밀림의 여전사에게. 밀림의 여전사에게 레넥터는 이미 밀림. 그럼. 그래서 밀림이에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거 말씀드리죠. 시문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LOL 벤의 필수 요소. 시문화의 명작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있죠. 어떤 거죠? 에미. 굉장히 공포스러운 드라마였죠. 센세이션을 했던 M. M. 에미 역시 명작이었죠. M. 에미. 예. 에미 명작이죠. 아, 그럼요. 에미. 너는 왜 믿어? 자기가 목소리 성대모사 똑같죠? 그럼 너는 왜 믿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뒤에 숨겨진 어머니라고. 그렇죠. 너는 애미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렇죠. 그 상대방이 깜짝 놀라서 넌 내 애미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애미 없고. 그게 원래는 막작의 원조예요. 그 애미라는 드라마가. 네. 그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아, 모르셨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거 공포영화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출생의 비밀을 가진 우리나라 원조 막장 드라마의 원조입니다. 네, 너무 사실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너무 앞서갔어요. 많은 분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던. 아, 근데 너무 일방적인데요? 아, 이건 뭐 살살하셔야 되겠는데요? 야, 막 피하느라 이거 저는 막 발가락을 하는데 투표는 지금 막 영혼을 다해서 지금 무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잘 피하면 뭐예요? 이런 동안 CS 다 말리잖아. 니다 CS 다 먹는데. 아, 뭐라 했으면 발. 야, 피하느라 정신없어요. 네. 저쪽은 지금 슈팅게임 하는 거야. 1942 하는 거야. 저는 그냥 막 던져요, 막. 뭐 안 보잖아요. 각 봐요, 제가 그냥 막 던지잖아요. 막 던지는 거야. 근데 누가 손해봐요? 특패가 손해보죠? 특패 손해보죠. 아, 이렇게 막 푸시하고 푸시력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이, 아프지. 아, 그럼 피하느라 저 막타 못 먹는 거 봐. 네네. CS 대박이야. 50개 차이 나겠는데요? 이러면서 또 아예 맞고. 에이, 전 집에 안 가죠. 맞았어요. 아, 뻔했죠 이거. 시름시름 나눠시름 나오네요. 네네네. 포스시름. 아이, 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듀오했죠. 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아, 물론이죠. 예. 월초에도? 그건 좀 생각을. 예. 밖에 홀스 형 잠깐 오셨다가. 네네. 홀스 시름 하니까 나가셨어요. 그렇게 나갔어 진짜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 그러니까. 안 싫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네가 너무 돌직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알 때가 됐어요 그래도. 아이, 더티파임까지. 네네, 뭐. 고시대. 하나 남겨두기. 아, 그럼요. 고시대. 정글의 법칙이죠. 그렇죠. 아무리 정글을 가도 우리나라 어떤 전통 풍습은 네네. 이어가야 돼요. 그럼요. 고시대 해야죠, 이제. 아, 빵태 또 미드에서 킬 아까 좀 먹고 주워먹고 가더니 또 운명 썼는데 또 할 거 미드. 이런 운명. 이러면은 미드 밀리죠. 아, 그럼요. 그냥 밀리는 거예요. 뭐 에미만 없습니까? 미드도 없죠 이러면. 없어요. 미드 없어요. 2연이에요. 미드 없어. 죄송합니다. 아유, 뭐 수만이 형이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시겠죠? 그럼요. 수만이 형도 다 알고 뽑은 거니까. 네. 아, 일부러 맞아준 거죠? 그럼요. 집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화 빵빵하고요. 이거에 설레서 특혜가 나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만화 빵빵하고 몸매도 빵빵하고 빵빵하죠. 그렇죠. 괜히 여정서가 아니에요. 힐 한 번 입으면 뭐 그냥 복귀되는 체력이죠. 저 정도면은 그럼요. 설렜다 설렜다 특별 설레고 있어요 지금. 잡을 수 있겠다 막 20분인데 여기서 힐 한 번이면 뭐 이야 이렇게 이렇게 낚시하는 거예요. 미인계로 그냥 살랑살랑 유인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유인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이 바로 그렇죠. 유인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화부 장관을 여기 마시고 네. 여기서 이렇게 폴짝폴짝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 그럼요. 좋습니다. 팁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횃불을 이용하시면은 좀 편합니다. 횃불. 미니맵 곳곳에 횃불이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잘 넘어가지는 위치예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도 보시면 횃불 있죠. 여기 아래 있는데 아래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 있죠. 아니 거기 말고 아까 이 횃불에서 이쪽 아래 쭉 내려서 W 누르시면은 야. 아 그럼요 정확하게 그림 같네요 정말. 여기가 아니었나? 진짜 못한다. 아 연꽃 여기는 연꽃 연꽃에서 횃불 쪽으로 여기네요 여기. 그렇지 그렇지. 아 예 고수래 고수래 아까 아, 아무도 안 먹어서 먹고 가고요. 아 예. 정글에 다녀왔더니 그냥 외우느니 그냥 이 자리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연꽃이고 나발이고 그냥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이걸 또 야 그만 살려 그만 살려줘라. 아 일부러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아 또 안 잡을 수 없네. 아 그럼요 이러고 죽을 것처럼 하다가 힐 한번 뿅. 이야 엘피겐스라 힐이 또 아 음아음아하죠. 음아음아하죠. 네네. 힐링이 됩니다. 근데 뭐 한번 타임 뽑을까요? 어디 아, 또 악어가 이속 W 쓰면 못 따라와요. 따라할 수 없는 이속. 그러니까 어떤 악어가 정신을 못 차려. 아 거참 아 거참 너무하시네. 그래서 악어죠. 그렇죠. 아, 그래서 거참. 이제 가족오락관은 우리 허참 선생님이 그렇죠. 그럼요. 아 허참 이렇게 돼서 이제 허참 그렇죠. 뭐 굉장히 유명한 일화니까 그렇죠. 뭐 밤에 배고플 땐 야참 네. 가족오락관은 허참 참참참 그렇죠. 아 아이템 벌써 라바더르 지금 먼저 나왔어요? 아 그럼요. 뭐 레벨 차이에서 뭐 좀 클래스가 느껴지죠? 이야 11레벨도 레벨이라고 어디서 들이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으아 아 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핵창 핵창 나오죠? 네네. 사실은 북한이 그 핵을 가지고도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니달리 핵창 때문에 네네. 어마